마지막 한 점. 네. 자, 이 골이 아~ 들어갑니다. 한국철도 공사가 이렇게 제1회 매경닷컴배 전국 직장 대행 당구 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이 됩니다. 160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이 자리가 스트레스를 확 푸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일터에까지 퍼진 최고의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죠. 제4회 메디체크 매경배 직장대항 당구대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권재일입니다. 오늘 해설 강상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이제 4회째 이어지고 있는 대회, 3회째까지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내드리지 않았는데요. 훨씬 더 큰 규모로 펼쳐진 4회 대회에서는 빌리어즈 TV를 통해 이번 대회를 함께 보시게 됐습니다. 네, 이 직장 당구 대항 때문에 직장인들이 시즌 때가 되면은 퇴근 후에 다 클럽으로 모이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진 그런 뜻깊은 시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8강 경기고요. 8강에서 맞붙게 된 팀은 삼척시청 E 그리고 LG전자 B, 복수로 출전팀을 배출한 두 회사의 직장인들끼리 만났습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을 위한 당구대회, 또 이제 동호인들을 위한 당구대회가 호텔에서 펼쳐지게 된 게 상당히 이색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기가 어떤 팀이 먼저 분위기를 잡아가는지가 승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교대 공격을 하는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점 단판. 이제 뭐 팀마다 핸디 같은 게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20점을 놓고 경기를 펼치고 35이닝에 이닝 제한이 있다는 것만 일반적인 대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삼척시청 E, LG전자 B, 하나의산업, LIG 넥스원, 서울대병원 A, 대한제분, 삼성 SDS, 세한통신, 이렇게 8팀이 예선을 뚫고 또 본선 16강 첫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선수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거든요. 신정주 선수가 주심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네, 경기장 1대1 이제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임정환 선수도 네, 저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임정환 선수는 선수들 중에도 맏형으로서 아주 듬직한 활동을 보여주는 믿음직한 형님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네. 삼척시청 E 그리고 LG전자 B 양팀 4명의 선수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긴장감을 억누르며 뱅킹에 들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삼척시청 당구 동호회가 있는데요. 1회 대회 때부터 꾸준하게 참여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선 1회전 분들을 본선 1회전에 또 만나게 돼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행히 운 좋게도 저희가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뭐 당연히 우승이 목표고요. 예. 이번에 올라오는데 저희가 강원도라 눈이 많이 와서 교통편도 좀 어려웠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매경배를 작년에 나왔는데 32강에서 떨어져서 좀 억울해서 올해 부참이랑 한 번 더 나오게 됐습니다. 다 쉽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첫 경기가 태블 상태도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 인닝에 저희가 역전해서 이겨서 16강 경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승이 욕심이 안 난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올라온 만큼 우승까지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삼척시청의 촉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장에 있는 새 테이블과 새 천이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거를 이제 선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감안한 공격이었지만 살짝 아쉽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 B에서 첫 공격 준비하고 있죠. 뱅킹을 했던 김성수 선수가 첫 공의 타자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김성수 선수가 더 고점자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조금 더 좋게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두로 나선 것 같네요. 이게 테이블이랑은 상관이 없는 미스큐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치려고 했기 이런 미스큐가 나왔을까요? 많은 회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틀기를 사용을 했지만 사실 터치 이전에 큐가 돌아가면서 제대로 임팩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큐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볍게 앞돌리기로 득점을 하나 싶었지만 삼척시청 두 번째 이닝에서도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스카치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공에 대해 상의도 하고 뭐 그 자리에서 토론 겸 또 난상 토론 같은 것들도 이어질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레슨도 가능하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건 상당히 좀 불운한데요. 네. 사실 당구 경기, 스카치 경기 방식에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팀워크라는 게 나의 뒷공을 나의 팀원에게 좋은 배치를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로 의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것도 팀워크의 하나고요. 예. 그리고 그 두 선수들의 마음이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 또한 팀워크의 일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옆돌리기도 미끄러운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배치죠. 네, 맞습니다. 알기 때문에 저걸 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치고 싶어도 짧은 시간 안에 또 그런 해법을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분명 새 테이블에 있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을 닦을 때 다른 처리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맥시멈이라는 과한 회전에서는 저 미끄러짐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처럼 두께와 당점 컨트롤에 의해서 볼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척시청 이 두 선수는 핸디가 20점 중후반대로 비슷한 두 선수가 팀을 이뤘고 LG전자비는 김성수 선수가 30점, 이승민 선수가 27점 두 선수 다 굉장히 잘 치는 선수지만 약간의 핸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는데 제가 여러 동호인들의 스카치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일정 핸디 이상이면은 두 선수의 핸디가 비슷할 때 그나마 좀 변수가 적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두 선수가 잘 친다 하더라도 한 선수가 훨씬 더 잘 치게 되면 네, 이번 공격 멋지게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의 부담이 좀 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버스 공격으로 짧은 쿠션에서 되돌아오는 공격 아주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당점이 상단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휘어져 들어가면서 입사각이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성공 실패율이 높고 너무 하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짧은 쿠션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실패가 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 버렸던 김성수 선수의 공격. 투에서 역회전을 잘 안 받아주고 그냥 그대로 미끄러져 나가다 버리니까 저렇게 길게 쭉쭉 나가 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비껴치기. 이번 대회에 무려 다섯 팀을 출전시킨 삼척시청. 그 중에 단 한 팀만 살아남아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 같은데 5이닝에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기스 피했네요. 네, 하지만 끝까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LG전자 B팀은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이 첫 이닝의 큐미스 때부터 보여지고 예. 지금 현재 삼척시청 같은 경우는 그 긴장될 수 있는 분위기를 넘어서서 집중해서 한 점 한 점 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척시청이 이번 경기의 시작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이닝부터 8이닝까지 두 팀 3이닝 동안 공타와 단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같은 테이블 컨디션에서 초반부터 선수들이 제 실력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네, 대회전 부드럽게 밀리는 값을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고요. 네. 지금 일목적구 맞은 수구의 스타트 포인트가 코너로 도착하는 출발 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거의 한 포인트 정도 길어진다는 걸 완벽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어진 대회전 멋지게 성공하는군요. LG전자 B팀이 먼저 다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공격을 하니 김성수 선수가 30점이란 이제 핸디도 놀랍지만 각종 직장인 대회 동호인 대회 이런 데에서 출전을 해서 또 성과를 내는 선수로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네. 네, 두께가 조금 얇았고요. 물론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큐를 조금만 더 세워서 상단 당점을 조금만 밑으로 내려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에서 훨씬 더 많은 꺾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비껴치기 시도했지만 코너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3쿠션 동호인 대회에 이렇게 출전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40대 초반부터 40대 딱 중후반까지 40대 전반의 선수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듯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4명의 선수들도 만 40세부터 41세, 43세, 45세까지 사실 직장인들 속에서 당구라고 하면은 뭐 가벼운 뭐 맥주 한 잔 내기 또는 예. 뭐 저녁 식사 내기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좀 가벼운 스포츠였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직장 당구 대회가 공식적으로 열리면서부터 직장에서 당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직장인들이 당구를 편하게 칠 수 있게 지원도 또한 많이 해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LG전자에서 공격을 하기 전에 지금 샷한 선수가 이승민 선수인데요. 네. 이승민 선수가 27점이고 같이 플레이를 하는 이제 김성수 선수가 30점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코칭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김성수 선수가 회사에서는 두 살 더 어리고 직책도 좀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네. 상하 관계가 좀 바뀌는 거죠. 그 클럽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수가 고점자가 왕이다란 말이 있거든요. 예. 핸디가 깡패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삼척시청 2. 10이닝 동안 한 점 득점. 이럴 때 에버리지 생각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어차피 경기장 본선 무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그 안에서 본인과의 싸움인 거고 본인과의 그 본인 팀의 팀워크가 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생각만 하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밀어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왼쪽으로 맞으면서 첫 쿠션을 짧은 쿠션에 맞추지 못했죠. 예. 지금은 김성수 선수가 샷을 준비할 때 이승민 선수가 또 같이 나와서 핸디는 좀 낮을지 몰라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코스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끝까지만 가면은 득점이 이어지죠. 멋지게 들어갑니다. 득설 경기장에서 세팅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의 경기. 내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이 나를 휘두른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맞을 때가 많죠. 네. 삼척시청의 박성균 선수. 얇게 컨트롤하고 하단에 끌어치기로 다시 세우려는 그런 더블 쿠션 형태의 공격이었지만 예. 지금처럼 스피드가 빠르게 된다면 끌림이 더 만들어지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가벼운 터치로 수구를 터치를 해줘야지만 많은 곡선으로 끌리면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본인들의 그런 컨디션을 제대로 다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양팀에서 보이고 있네요. 예. 14이닝 여전히 스코어는 많지 않죠. 2-6 LG전자 B팀이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승민 선수의 공격. LG전자 B팀은 대회전으로 지금까지 득점을 제법 뽑아냈습니다. 이번 코스도 대회전 네. 성공하네요. 뭐 지금 계속 받은 대회전 코스들이 괜찮고 또 운도 약간 따라준 면이 있지만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 대회전이 득점이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테이블 컨디션은 미끄러짐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처럼 회전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각을 이루면서 많이 공이 다니고 있고요. 예. 3팁 이상의 이제 과한 회전이 들어갔을 때 그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거는 셋 테이블 세천에서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요. 모든 공이 미끄럽다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에서 미끄러짐이 좀 더 극대화된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지금도 회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는군요. 일목적구 두께 설정이 두꺼워지면서 회전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미끄러져 나가면서 길게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저 정도로 회전이 실렸고 저 정도 속도였다면은 원에서 투로 갈 때 확 꺾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넣어치기. 넣어치기 네.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넣어치기는 평범하게 넣게 된다면은 두 번째 쿠션에서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박성균 선수가 지금 좋은 컨트롤을 해준 게 너무 꺾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이 너무 들어가면 그게 또 너무 꺾이거나 오히려 또 안 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단 당점에 약간의 내리는 당점으로만 아주 잘 꺾어줬습니다. 이번엔 김영선 선수의 대회전 네, 들어가면서 삼척시청 2팀도 다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옆에 살짝 스쳐가면서 3연속 득점. 네. 저렇게 코너를 가까이 끼고 있는 뒤돌리기를 할 때는 두 번째 쿠션 맞고 밀림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는 상단 당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득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코스가 득점이 되네요. 네.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예.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두꺼운 두께가 필요했거든요. 약간 얇은 느낌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키스가 빠지면서 성공시켰네요. 밀어서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였던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치는 순간에 원했던 당점보다 약간 더 위에가 터치가 되면은 지금처럼 많이 밀리면서 길게 빠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 이닝 넉점 추가하면서 삼척시청 이 팀 상당히 크게 벌어지던 순간들을 슬기롭게 잘 틀어 막았습니다. 키스가 났지만 이게 미끄러짐 때문에 네. 마지막에 부딪혀서 나오는 순간까지 말을 좀 아껴야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껴치기에서는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키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너무 두껍게 친다면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키스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께가 까다로웠던 공격이었고요. 너무 얇죠? 16이닝 LG전자 B팀 두 점 앞선 가운데 뒤로 돌려치기 네, 키스 잘 피했고요. 깔끔하게 득점 성공했죠. 위원님께서도 동호인과 팀을 이뤄서 스카치 대회 출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스카치 대회가 있을 때 같이 출전하자고 좀 위원님의 그런 허락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합을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예. 많이 나가라고 저는 권유하는 편이고요. 네. 이번에도 다른 시합을 위해서 동호인 한 분과 지금 시합 준비를 저 또한 하고 있고요. 예. 네, 옆 돌리기 들어가면서 다시 한 점 따라붙는 삼척시청. 네. 시합을 함으로써 이 경기 그리고 실력 이외에도 보고 느끼는 게 정말 많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이번 공 살짝 길게 빠져나가면서 단타에 그쳤습니다. 동호인과 함께 나가는 스카치 대회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나요? 우선은 대체적으로 그 시합 분위기에 좀 눌리는 면 때문에 예.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적인 그 중압감에 눌리지 않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미리미리 해주는 편도 있고 또한 경기상의 그런 어떤 흐름 운영 같은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제가 맡아서 코치를 하는 편이고요. 선수들이야 뭐 실력이 다 출중하니까 선수의 기량만 믿고 따로 이제 합동 훈련을 안 하다가 막상 당일 돼가지고 이 공은 이렇게 치시면 된다 레슨하듯이 하게 되면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그렇죠. 많죠. 예, 예. 키스를 하지만 네.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흰 공과 빨간 공
일단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팀 동료와 기쁨을 나눕니다. 우선은 경기도 경기지만 이 경기 안에 순간순간 있는 상황을 즐기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네요. 예. 이번에도 키스가 나면서 삼척시청 한 점 득점에 그쳤습니다. 8대 9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삼척시청 2팀. 김성수 선수 너무 아깝게 빠지는 공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밀림을 파악을 하고서 공격을 한 거였거든요. 예. 아,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라스트에 너무 많이 밀려버렸네요. 예. 한참을 미끄러지다가 2-3 앞에서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와버렸네요. 네. 삼척시청 2팀과 LG전자 B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4회 메디체크 매경배 전국 직장대항 당구대회 본선 8강 경기 삼척시청 2와 LG전자 B 두 팀 간의 맞대결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로 모아봤습니다. 삼척시청에선 박성균 선수 그리고 LG전자 B에서는 김성수 선수가 뱅킹에 나섰고요. 두 팀 다 초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수 선수의 첫 이닝의 큐미스로 인해서 뭔가 주춤한 듯 싶었지만 바로 점수를 벌리는 모습이 있었고 네, 후반부에 다시 삼척시청이 따라가는 모습. 이제는 경기 중반에 결과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초반에 6점까지 차이를 벌려놨다가 삼척시청이 한 이닝에 4연속 득점을 했고 그 뒤로도 꾸준히 따라가서 8대 9 한 점 차로 전반을 마쳤죠. 네, 맞습니다. 행운의 득점이었죠. 네. 이 득점 이후에 상대팀에게 먼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동료와 함께 기쁨을 나눴던 모습.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삼척시청의 박성균 선수입니다. 19이닝부터 25이닝까지 잘 치면 2점, 그 외에는 뭐 공타나 단타로 이어지면서 두 팀 다 석점씩만 득점을 했고 박성균 선수가 12-12 동점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 이 걸어치기에서는 이목적구 위치에 따라서 당점만 파악을 한다면 득점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점을 12시로 회전을 쓰지 않는다면 코너 쪽으로 갈 수 있는 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격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길게 치는 공격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분명히 수구와 일목적구 기울기 때문에 분명히 길어질 수 있는 각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빠른 스피드로 원쿠션에서 반발을 만들어내면서 각을 잘 잡아냈습니다. 아, 키스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들어가네요. 삼척시청 2팀 15이닝에 4연속 득점, 또 이번 이닝에 석점 득점. 두 명의 선수가 하모니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회전 양으로 봐선 빠져나갈 듯한데요. 네. 지금 옆 돌려치기는 얇게 구사를 해야지만 두 번째 쿠션에서 반발로 다시 제각을 찾아가는 그런 컨트롤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득점은 실패를 합니다. 앞서고 있다가 이제는 추격을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LG전자 B 이승민 선수가 공격 준비 중입니다. 회전량은 아직 쌩쌩한데 전진력이 없네요. 네.
사실 지금도 두꺼운 두께에서는 힘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컨트롤로 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석점을 맞고 나서 한 점도 따라붙지 못하며 두 점 뒤진 채 27이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 놀라운 샷을 보여주는데요. 박성균 선수. 딱 저만큼만 밀리면서 곡선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이번 샷 하나가 분명한 건 팀의 사기를 올리는데 충분하다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지금도 키스 나서 들어갈 뻔했죠. 네. 후반에 역전에도 성공했고 마음먹은 대로 샷을 만들어내면서 삼척시청 이 팀이 초반 열세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하단을 더 주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세워지면서 짧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하단을 못 믿고서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테이블에 있어서 확실히 믿고 샷을 하는 그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블 쿠션이죠. 저 틈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죠. 예. 이런 형태의 더블 쿠션에서 공 두 개 정도의 틈이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럼요. 많이 큰 거죠. 하지만 뭐 이거 말고 딱히 뭐 또 대책이 없다 보니까. 네. 삼척시청 이 팀 후반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정말 좋은 스타트를 계속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단 당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코너의 꺾임이 심해져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하단 당점만을 이용해서 각을 잡아내는 깔끔한 컨트롤이었고요. 김양선 선수 이번 이닝에도 받아서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며 이닝을 마치게 됐습니다. 16-12. 당점은 되돌아오기 쪽에 가까워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갔네요. 정말 위험할 뻔하긴 했네요. 공이 살짝 넘어가면서 김성수 선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선수가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본인이 그렸던 각과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약간씩 계속 아쉬운 부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성수 선수의 역할이 클 수가 있는데 시작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주고 있네요. 삼척시청 26, 27, 28 세 이닝 연속해서 득점을 해나가다가 이번 이닝에서는 득점 행진이 살짝 중단됐습니다. 안 풀릴 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팀워크를 다져나가는 모습, LG전자 밑에 상당히 보기 좋네요. 아, 키스가 나면서 득점 찬스 날아가 버렸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핸디가 높은 선수를 하더라도 저런 실수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같은 팀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고 또 같은 팀 선수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 실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팀워크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예. 하지만 자꾸 잦은 실수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본인 팀원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넣어치기와 리버스 공격 두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넣어치기로 선택을 했네요. 조금 전에 이제 김성수 선수와 이승민 선수가 단쿠션 양쪽 끝에서 같이 서서 이게 나오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승민 선수가 나와 나와 네. 하면서 상의하는 모습도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죠. 잘 치는 선수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공을 좀 제대로 못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길게 뽑아냈고요. 아, 살짝 짧게 지나가면서 연속 득점 아깝게 놓칩니다. 20점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넉 점 남은 삼척시청 2팀. 아, 아쉽게 빠져나가네요. 마지막까지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 넣어치기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LG전자 B팀 한 점 따라붙으며 다시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두께 들어가기만 한다면 득점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넣어치기였죠. 하지만 정말로 멘탈이 무너졌을 때에는 저런 기본 형태의 넣어치기 또한 실수할 때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승민 선수가 뒤로 돌려치기 형태를 고민하고 있자 김성수 선수가 나와서 아 이거 옆돌리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코스를 바꿨는데 결국은 키스가 났네요. 네. 지금 옆돌려치기를 얇게 빠른 스피드로 가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처럼 두꺼운 두께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키스는 덜 두꺼웠기 때문에 키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더 두꺼운 두께로 컨트롤을 한다면 일목적구 스피드가 빨라지고 수후가 느려지면서 키스가 빠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한 공을 받고 있는 삼척시청 2팀 이번 공은 놓치게 됐죠. 35이닝 제한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닝이 삼척시청은 3이닝 LG전자 B팀은 이번 이닝까지 4이닝 남아있네요. 35이닝이 딱 끝났을 때 두 팀이 점수가 같게 되면은 이게 승부치기를 가는 건가요? 아니죠. 승부치기는 이 시합에서는 없고 하이런이 높은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플러스 형태의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이 게임에 지금 임하는 자세를 보면 예. 제대로 즐길 줄 알고 집중할 때 집중할 줄 알고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가벼운 듯한 터치로 좀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길게 지나가 버리면서 이승민 선수의 공격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전에 박성균 선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려운 환경이고 낯선 환경이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공을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쳐야겠다 막 이렇게 치면 그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맞습니다. 당구란 분명히 예리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다 예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은 이렇게 뭉그러뜨릴 수 있는 터치도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리한 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멘탈도 저는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공이 어느 정도는 좀 풀려줘야 그런 마인드를 유지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LG전자 B팀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비껴치기 두께가 얇으면서 살짝 짧게 빠져나갔습니다. 34이닝까지 진행됐고요. 이제 이번 이닝을 끝으로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삼척시청이 이번에 득점을 못하고 LG전자 B팀이 한 점 또는 두 점을 득점하게 되면은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아, 코너 바짝 돌린 공.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으로 성공했네요. 포쿠션으로 나오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코스인데요. 네. 지금보다도 약간 더 두꺼운 두께를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키스는 다행히 빠져주면서 성공시켰습니다. 네. 마지막 이닝에 아주 큰 힘이 되는 연속 득점. 비껴치기와 지금처럼 앞돌리기 두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껴치기가 키스의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돌렸는데 사실 이 공격도 쉬운 공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3연속 득점. 마지막 이닝에 한 번 더 하이런에 근접한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점 더 치면 20점으로 마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LG전자 B팀이 후구에서 5점을 득점을 해야지만 무승부가 되는 상황이 남겠죠. 횡단인가요? 네, 아,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예. 나머지 4점을 번개처럼 다 끝낸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어요. 정말 간단하게 횡단으로 성공시켰네요. 네. 키스의 위험도 분명히 있었던 공인데. 많이 내려갈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미세한 만큼의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내려가게 하는 좋은 컨트롤이었습니다. 이제 LG전자 B팀의 후구 이승민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아, 길게 나가네요. 경기 후반이면 어느 정도 테이블이 짧아질 법도 한데 네. 그렇게까지 짧아지진 않았습니다. 두께가 약간 얇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만큼 살짝 길게 벗어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삼척시청 2팀의 김양선, 박성균 선수가 LG전자 B팀의 김성수, 이승민 선수를 꺾고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LG전자 B팀의 마지막 공격이었죠. 네, 두께가 많이 얇았던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키스까지 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짧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지만 살짝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팀의 팀워크를 이끌지 못한 김성수 선수, LG전자 B팀이죠. 예. 김성수 선수가 아무래도 내 선수 중에 가장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남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비록 경기에선 저도 뭐 같은 팀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탓한다면 더욱더 발전할 여지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5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닝은 35이닝, 마지막 이닝이 돼서 삼척시청 2팀이 모든 점수를 해결을 했고요. 하이런 4점짜리가 두 번, 또 석점짜리가 두 번 나오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최상의 팀워크를 보여준 삼척시청 2팀 역사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1회 대회부터 꾸준히 출전했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삼척시청 2팀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제4회 메디체크 매경배 전국 직장대항 당구대회 8강 경기, 본선 경기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선수들이 굉장히 멀리서 오고 또 약간은 혹독할 수 있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집중력을 유지해서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상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